오늘의 요리입니다. 오늘의 요리는 집에 감자도 많고 호박도 많고 깻잎도 많고 그래서 제가 감자를 잘게 채치고 그리고 호박도 잘게 채치고 그리고 깻잎도 채치고 그리고 아삭이 고추 좀 집어넣고 이렇게 부침개를 부치고 있습니다. 여기 부쳐서 제가 먹어보니까 엄청 더 맛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메뉴입니다. 찰칵 인증샷 찍으면서 3분 요리로 찍어 놓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온다 그랬는데 여기는 이쪽 지역에도 비가 온다 그랬는데 아직 올 생각은 안 합니다. 비 올 생각은 안 합니다. 전혀 비 올 기세가 없네요. 일기예보에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 그랬는데 어찌 우리 동네만 비가 안 오는지 비 좀 내려주세요. 여기에 지금 비가 온다 그래서 아침에도 물을 안 줬거든요. 제발 이쪽 지역으로 비 좀 내려주시길 바라면서 쌤이 있는 대로 갑니다. 부침개 부치다가 쌤이 있는 대로 쌤이요. 엄마가 왔어요. 엄마가 여기로 왔어요. 우리 쌤이. 예쁜 쌤이. 바오쌤이 농원에는 쌤이가 있답니다. 그래서 달리아꽃 예쁘네요. 그래서 영상 찍으면서 쌤이야 엄마 왔어요. 여기를 쌤이네 집을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3개월 된 여자아이고요. 강아지고요. 쌤이야 엄마 까르르륵 오르륵 따꾸 쌤이가 예뻐요. 수국꽃이 이제 보라색에서 요런 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쁘죠? 바오세미 농원에 있는 꽃들은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인증샷 찍으면서 쌤이야! 엄마가 쌤이 자랑하고 있어요. 쌤이 잘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3분 영상은 집에서 부침개도 부쳐 먹으면서 비 오기를 기다리면서 3분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와, 그런데 하늘은 비가 내릴 것 같은데 비는 오지 않고 비야 제발 내려주거라 하고서는 제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잠나리 꽃 구경하세요. 예쁘죠? 3분 영상으로 부침개 부쳐 먹는 날 그리고 3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하하, 예쁘죠? 쌤이도 찍으면서 3분 영상 찰칵 찍었습니다. 오늘입니다.